네, 이번에도 또 좋지 못한 소식 전해드려야 할것 같은데요. 한 남성이 PC방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지적을 받자 이에 격분해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요. 예,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맞은편 손님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당시 B 씨는 30분이 넘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하는 A 씨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요구했고, A 씨는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라고 말했는데요.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수차례 피해자를 찔렀습니다. 이를 본 주변 손님들이 A 씨를 제압하면서 B 씨는 목숨을 구했는데요. 재판에서 A 씨는 B 씨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는데 B 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찔렸다라며 주장을 했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